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다가 정지하는 데가 있어요. 내가 딱 잡으면 정지하는 데가 그때 기술 딱 들어가면 돼요. 지금 밀다가 당기면 하게 다시 어디로 가요? 뒤로 가죠. 그럼 큰 기술을 못 본단 말이에요. 응? 상대를 이렇게 밀다가 밀려고 하면 상대 다시 어디로 와요? 앞으로 오죠. 그때 기술을 찾으라고. 언제 다 밀려서 끝날 지점에 다시 앞으로 돌아온다. 힘이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. 내가 밀어서 온단 말이에요. 밀어서 온단 말이에요. 밀려가고 있는데 당기면 얘 다시 어디로 가요? 뒤로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키기를 밀면서 할 때는 되돌리면 쭉, 그러니까 이어서 하게 되면 쭉, 응? 이렇게도 가고 되고, 응? 쭉, 응? 채워놔야 돼요. 힘이 안 풀리고 이렇게 끊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끔, 이렇게 해서 뭔가 돌아온다는 느낌이 있어요. 예? 온다는 그 느낌을 찾아야 돼요. 밀었을 때 잠깐 어느 쯤에서 힘이 끝난 지점에서 앞으로 다시 온단 말이에요. 상대 의지도 그리고 모든 기술 들어가는 것도 그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. 아시죠?